예.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요. 예.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한 뒤 2주 뒤 1월 22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북한이 4차 핵실험이라는 도전의 직면에서도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기조는 지속될 것입니다.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재산 보호 차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. 그다음에 며칠 전에 기자들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,160억 원이 현금이 유입되었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. 70%가 소기질 등으로 전해져서 핵무기, 미사일 개발 또 뭐 이런 지적사업 이런 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말하자면 없다에서 있다로 180도 선회했습니다. 저는 그래서 그 배후가 왜 그렇게 선회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. 북한의 동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정책 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위안부 협상 문제, 대북 확장지 재개 문제, 개성공단 전면 중단 문제 다 대통령 혼자 결정했습니다. 해당 부처에 검토 호의한 자료가 없습니다. 홍일부 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이라면 이럴 때 자신의 철학과 이분은 아마 학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분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입니다.